국회 예산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 복원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도민 총궐기라는 이름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 건데요. 쌀쌀한 날씨 속에서 도민뿐 아니라 서울, 대구 등지의 출향민 등 수천 명이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함성이 국회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 대회가 국회 앞에서 열린 겁니다. 합당한 이유도 없이 부당이 삭감을 당한 건 부당합니다.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기업 교체의 차별을 입고. 쌀쌀한 날씨 속에도 도민과 전국 호남 향후회 등이 동참하면서 주최측 추산 5천 명이 넘는 참가자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대구 등 전국의 출향민까지 나서면서 국회의원들이 집단 삭발로 반발했던 지난 9월 집회보다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전국을 위해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국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왜 빼서 갑니까? 왜 빼서 갑니까? 민주당은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새만금 SOC 예산을 당 차원에서 증액시켜야 할 미래 예산으로 꼽으며 예산 복원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정부 도민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대화하겠다는 건지 새만금 예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인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연하고 당당하게 무수의 불처럼 한 발 한 발 이겨내서 저는 반드시 삭감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집회는 그동안 논의됐던 삭발식 없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집회에 불참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잼버리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북 방문을 예고해 새만금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